그럴까요? 한번 해보세요. 자신만만한 PD 그대로 따라 해보는데. 세워라. 세워라. 어머, 두꺼워요, 두꺼워요. 그 꽃을 하나 만들 거지. 지금 홍합 가루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건 너무 넓어요. 엄청 혼나시는데. 턱 가늘게요. 그거는 예. 넓어요. 요 정도예요, 요 정도. 요 정도. 실 같아요, 실. 네. 권영순 씨는 40여 년간 한지 공예가로 활동 중인 작가인데요. 한지를 뜯거나 오려서 나무의 결과, 꽃잎 등을 표현한다고 합니다. 이렇게 미세한 크기를 주로 보는데도 눈이 건강한 게 더욱 신기한데요. 그래서 더욱 눈 건강을 신경 쓴다고 합니다. 만약에 한지가 보풀리기 하나라도 내가 안 보인다면 살아있는 작품을 못 만들 것 같아요. 내 눈이 좋아서 한지와를 평생 같이 가고 싶어요. 자, 그래서 현재 권영순 씨의 정확한 눈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안과에서 검사를 진행해 봤는데요. 안쪽에 우리 눈에 신경이랑 네. 망막을 네. 확인해 봤습니다. 보실 것 같은데. 혈관상태, 황반이라고 하는 네. 우리 이제 주요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데 역시.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표준적인 눈 상태를 유지하고 계시기 네.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현재 연세에 비해 적어도 10년, 20년은 와. 훨씬 더 젊게 지내시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. 20년이나 젊은 눈을 갖고 계시대요. 어우, 신나요. 그러면 이 눈을 선생님 말씀대로 잘 관리하도록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좋은 눈 관리 잘 하시고 네. 행복하게 지내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. 네, 그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분위기도 좋네요. 네. 눈 건강이 좋은 이유를 알기 위해 다시 권영순 씨의 집을 찾았는데요. 독서가 한창인 주인공. 선생님. 네. 갑자기 독서를 하고 계세요? 예, 눈이 좋아지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에요. 언뜻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책 읽기 같은데요. 어머나, 책이 뒤집혔어요. 이거 어떻게 읽어요? 하나하나 단어마다 신중하게 보면서 눈의 운동을 해주는 거예요. 우와. 수행자는 자선한 때문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말을 아껴야 합니다. 정말 잘해보셨네. 네, 맞아요. 자기 나름대로 눈이 좋아지는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게 좋고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거든요. 세로로 읽는 거예요. 에? 세로로요? 세로로 어떻게 읽죠? 예. 왜냐하면 이렇게요. 근, 긋, 으, 한 이래 거꾸로 읽으면서 눈동자의 근육을 만들어주는 것 같고 가로, 세로로 운동을 다 시키는 거죠. 와. 눈을 좌우 상하로 움직여주는 운동은 긴장된 안근을 풀어주고 눈의 피로감을 없애줘 눈에 노화가 찾아오는 것을 예방해준다고 합니다. 명안의 비법은 거꾸로 책 읽기였네요. 독서를 마치고 그녀가 간 곳은 주방. 이번 비결은 음식인 건가요? 아니에요. 눈 찜질을 해주려고 그래요. 눈 찜질이요? 네. 근데 조금 한번 이렇게 손에 대보면 소금이 뜨거워요. 오, 오, 아주 뜨거워요. 당연히 뜨겁죠. 예, 그 뜨거운 거를 이제 제가 면 보자기 안에 열 거예요. 보이나요? 이렇게. 이렇게 열어. 이렇게 해놓고요. 이렇게 해서 이걸 접으세요. 그러면 뜨거운 기가 좀 약해지겠죠. 네. 눈이 피곤할 때면 이렇게 찜질팩을 만들어 약 20분간 휴식을 취해주면 건조했던 눈이 촉촉해진다네요. 선생님 주무시나요? 아니에요. 것 같은데 아니네요. 눈이 좋아졌어요. 시원해지고. 우리 눈에는 눈물을 만들어주는 눈물샘도 있지만 기름을 분비하는 기름샘이 따로 있습니다. 이때 이 눈 건강을 위해서 온찜질을 평소에 많이 해주게 되면 이 기름샘이 원활하게 분비하는 것을 도와주고 혈액순환도 도와주기 때문에 이 막힌 노폐물을 잘 배출시켜주게 되는데요. 그렇게 함으로써 이 기름층이 원활하게 분비가 되면 눈 주위의 건조함과 피로감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.